선수 그리고 딱 한 경기를 삼두의 경기를 통해서 남겨놓고 있는 2008 맨체스터 토너먼트 시즌2를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남은 동단의 선수는 오늘 두 번째 세트를 통해서 경기를 펼쳤고 서경종 선수와 김창희 선수는 오늘 두 번째 세트를 통해 상대전적이 3대1로 서경종 선수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최종전에서 맞붙게 됐고 상대전적이 4대1이 된다면 저그가 추가되는 것이고 3대2가 되면 테란 김창희 선수가 그렇게 기다리던 조지명식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순간에 두 선수는 뛰쳐나갈 준비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뛰쳐나가도 좋습니다! 요즘 뭐 올림픽 열기가 한창인데 앞서도 100m도 아니었어요. 이 서경종 선수 김창희 선수는 정말 첫 번째 출발 신호와 동시에 경기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블루스톰 이인종 맵 대각선 다거리 확보되어 있는 맵에서 최종전을 펼치게 되는데 서경종 선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서경종 선수 진출할 경우 세 번째 메시지 진출, 여섯 번째 진출, 그리고 네 시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남들이 MSN에서 조지명식에 섞인 것을 봐야만 했던 김창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최종적 경기 서경종 선수와 김창희 선수 경기는 플러스에서 펼쳐집니다. 자, 김창희 선수의 위치에요. 노란색 그리고 네, 문제들이 무언가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왜 그러신가요? 초반에 네. 왠지 서경종 선수가 우드로 부끄럽게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 부릅뜨고 봤는데 안 하네요. 저보다 시간을 더 단축시켰습니다. 리턴 매치이기도 하고 마지막 매치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창희 선수는 아까 경기에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예. 약간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 이 아주 노골적인 저글링 러시에 그냥 본진까지 허용을 하면서 아쉽게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김창희는 선배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쪽에 8배럭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히즈러시와가 상대방이 안마당을 한다면 좀 히즈러시와 같은 구단이 좀 창의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창의력을 보여주겠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히드로는 안마당을 간다면 좀 드론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1%로 딱 찍었고요, 지금. 드론도 나오고, 오버로도 나오고. 네.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안마당을 가져가지 않고 있는 서경종 선수. 그역 타이밍을 보면서 스프링을 먼저 갈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벌써 완성시켜주고 스프링 먼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일단, 서경종 선수가 좀 육상 선수에 비유하자면 좀 100m 이상, 어떤 시합에서는 굉장히 약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거리 30m, 50m 이 시기까지는 아주 진짜 날렵하고 민첩하고 진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의 느낌인데 경기가 좀 길어지면 다 잡았던 경기도 놓치는 경우가 생기고 예. 예. 중후반 접어들면 초중반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집중력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서경종 선수가 뭐 우드로 내지 우드로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었었던 건데 어쨌든 김창희 선수의 플레이에 맞춰가고자 하는 의도가 이번 경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베러스 떠서 위치 이동했고 포니프를 먼저 간 이후에 네. 해처리를 펴고 있는 서경종 선수. 이렇게 되면 이제 저글링 발업과 레어를 둘 다 빠르게 가져갈 수 있죠. 김창희 선수는 일단 앞마당을 가져갈 생각이면
네. 꼭 이런 식으로 막네요, 일단. 네, 커맨드 센터를 네. 가지고. 예. 그러니까 머리를 최대한 적게 뽑겠다라는 의도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드론으로 자신의 빌드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알맞은 대처를 하니까 굳이 무리해서 머리 뽑아서 무조건 이득 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면 손해가 될 만한 상황이니까, 원벨럭에서 머리 두 개만 뽑아놓고 자원 모아서 입구 쪽을 커맨드 센터로 막으면서, 앞마당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빠져나가나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미세하게나마 버그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네, 네 일단 뭐 김창희 선수가 선배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가난한 출발이었는데 서경종 선수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못 주는 상황이었고 서경종 선수도 물론 뭐 앞마당의 처리보다 스포닝풀을 먼저 지어야 했지만 원래 이런 식의 운영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경종 선수보다는 김창희 선수가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히드라레스크 대회입니다. 아니, 무리게끔 지금 히드라레스크 대회는 멋진 암시 건설을 했어요. 여기나 아카데미. 야. 네. 오, 히드라레스크 대회는 사실 아예 안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SCB가 죽는 타이밍에 페이크성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아예 SCB 시야 밖에서 지었다는 것은 이건 진짜 히드라게열 유닛을 쓰겠다는 겁니다. 저글링 러커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네, 후베럭스 예. 그리고 커맨드 센터 써서 데뷔 직지로 이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경기 분위기 좋습니다. 자국에 있는 김창희 다시 한번 이거 정찰 안 당해야 되는데요. 아, 당하겠는데 근데 정찰 안 당해야 되는데요. 걸렸습니다. 가면은 예, 이 건물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이 블루스톰에서 가장 경계하는 일이 아무래도 뮤탈리스크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뮤탈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죠. 뭐 벙커를 건설을 하든 예. 아, 뭐 이렇게 해서요. 날아들어 쓰었다는 거죠. 대공방에 신경 나서도 되는 일단 김창희 선수 9시 지역에는 해처리까지도 S가 등장합니다. 다 봤어요. 모든 것이 노출돼버린 서경종 선수 좀 전에 나갔었던 SCV 성찰이 진짜 대박이었네요. 아, 너무 많은 걸 건드렸습니다. 예.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왜냐? 봤으니까 예. 예. 상대방의 병력 종류를 받고 이렇게 러커라면은 그냥 필드에서 마주쳐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면서도 예. 예,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릇이고 게다가 상대방이 두 번째 확장기지까지 가져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유닛의 양이 많을래야 많을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나와서 압박을 가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앞마당 쪽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태클을 또 확보를 하면 되고 안전하게 건설까지 해놓고 이제 김창희 선수도 근데 최종전이라 그러지 약간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예. 해처리 짓는 거 봤거든요? 그렇게 타이밍까지, 해처리 짓는 거, 본 그 시기까지 러커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병력이 과감하게 미드랩을 좀, 돌파를 시도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움츠리고 있어요. 네. 예. 예, 자, 러커가. 그래서, 예. 그래서 서경종 선수가 마음 편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자. 김태! 하나! 잡았어요. 바로 내 러커. 이 순간에 S를 잡아줬고요. 그리고 서경종 선수는 저는 앞마당에서, 앞마당 타이밍에 이제 힘을 보는, 그러니까 올인성 버그딩 러커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기를 길게 끌어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람을 진짜 해처리 긴거 봐도 좋고, 버그에서 썼다. 그리고 호해처리 올리고 있는 서경종 선수. 예, 스리베럭의 팩토리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김창희 선수가 상대방이 혹시나 드랍을. 예, 이거. 글쎄요, 서경종 선수가 그냥. 예, 후속 러커가 없어서 그랬나요? 이거 돌아오는. 자, 또 오버스. 예, 드롭킥 잡아주고. 드롭킥도 그런 타이밍이라, 예, 병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네, 자, 뒤쪽에 러커가 걸어오. 좋아! 맞아봤어요? 예, 한방 제대로 터졌네요. 그러니까 저 구역을 만약에 예 그대로 패스하고 여기 앞마당 쪽으로 들어갔으면은 그런 피해가 꽤 발생할 뻔했죠. 지금 김창희 선수 한 판 남았는데
오이 야, 아, 야, 야, 결국 드론 빼게 만들었습니다. 예. 예. 자, 다시 그래서 케이시를 경유하고 있는 러커들. 예. 러커 넷 정도. 일단은 벙커에서 미네랄 쪽으로, 미네랄 쪽으로 붙을 생각인데요. 예. 자, 붙을 상황. 킥과 동시에 러커 하나. 그런데 경유 줄어들고 있는 김창기 선수. 예, 빼야 돼, 스키. 자, 러커 셋.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 서경정 선수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 좀 배갚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원래는 임창희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득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캔 한 번이면 일단은 HP가 무기가 많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방향으로 드러내고 저기 줄여버릴 수 있고 문제는 이 마을인 한계 앞마당이 지금 미네랄 채취를 못한다라는 거는 좀 고기를 고기로 의아한 거예요. 예, 이거는 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타격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서경종 선수가 신경을 좀 많이 못쓴 예. 모습입니다. 그럼 또 너무 빨리빨리 생산이 돼야 되는데요. 예. 야, 길목에다 커버로. 아, 이거 굉장히 좋았네요. 이게 만약에 또 거루가 안 되어 있었으면 쭉쭉 와서 미들라이월드 지역에서 컨트롤 싸움을 준비했을 겁니다. 네. 그랬으면 또 서경종 선수가 저그린과 러프를 좀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서경종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마당만 먹고 저글링 넣고 올인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있고요. 네. 네. 템버에서 업그레이드만 많이 뒤처지지 않고 어느 정도 맞춰간다면 팀싸움 해도 테라 상대로 그렇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11시까지 포함해서 모두 6회 처리를 보수하고 있는 서경종 선수. 예, 네, 해처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꾸준하게 병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길목이 보러. 그리고 챔버. 네. 그리고 이제 11시까지도 지금 확장 기지가 펼쳐져 있는데. 예. 11시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테란이 한 방을 슬슬 거의 모아가는 그런 시기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11시를 지키려고 점점 조심하면서 이미 충족이 되고 이러면은 좋은 타이밍에 모여져 나온 한 방에 의해서 그냥 허무하게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는 예. 겁니다. 경력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는 서경정 네. 선수. 네. 그리고 이제 김창희 선수도 어디 가나요? 예, 김창희 선수도 이런 식으로 저그를, 저그의 어떤 그 주위를 좀 흐트러뜨리면서 한방 병력을 모아서 나가고 그리고 원드랍이라도 상대방 본진 안쪽에다가 찔러주는 것이 예. 지금으로서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경종 선수가 굉장히 여러 군데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파이어 테크 타고 있고요. 뭐가 날아오는데요. 네. 6시 뭐가 날아오는데요. 잡힙니다. 그러니까 서경종 선수가 신경 쓸 곳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리 여러 군데다가 피고 한테 딱 갔네요. 걸렸어요. 예. 아직 터지는 나와있지 않은 상태. 예. 지금 뭐 찍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파이어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스쿼지 생산 타이밍이고 이 드랍팁에 피해만 안 입는다면 그래도 어느 순간 그 확장 세 군데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병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김창희 선수가 이 드랍팀을 쓰면서 다른 것도 해야 돼요. 내렸어요. 예.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 드랍팀에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상황을 낙관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예. 한방 병력도 나와야죠. 조합된 병력이 나와줘야죠. 예. 이렇게 어차피 예, 나와야죠. 어차피 지금 드랍집이 11시 쪽에 다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랍집은 떨어졌지만 예. 머림이 이렇게 살아남았으면 머림 가지고 이쪽 해처를 괴롭히면서 이쪽으로 병력이 가는 틈에 센터로 확 먹어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크 쓰고 나오면서 예. 김창희 선수 정원에 걸어놓고 단전들이 시작합니다. 자, 예. 어차피 이 경우는 막히거든요. 예. 김창희 선수에게는 그래도 찬스가 뭐냐면은 예. 11시 쪽으로 신경 한번 더 쓰게 만들고 요게 센터 쪽에 있는 저그 병력들 갈가먹 주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포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네랄 확장 기지로 가는 그 동선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도 서경정 선수가 힘이 꽤 세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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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자원이 꽤 많기 때문에 꽤 세고. 저도 맞고. 예. 지금 김창희 선수가 뭐랄까요 좀 순발력 있는 경기 운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경정 선수 확장이 3개고 해처리도 6개고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고 반면 서경종 선수는 지상 병력의 화력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못해요. 예. 예, 김창희 선수는. 그래서 지금은 아, 이거 김창희 선수가 자칫 잘못 뒤집혔다가는 이제 한 방에 병력 싸워키고 오른데 있기 때문에 예. 야, 이게 병력이 많아요. 말씀드렸죠. 무지 많습니다. 사이사이 버스터에서 김창희 선수가 공격 유도한다는 이 병력이 싸워키는 김창희는 이해가 없어요. 병력이 너무 많아요. 예, 여기서 김창희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뭔 일인데요? 너무 많은데요? 네, 러커가 너무 많이 지금. 이게 충원 병력이 지금 오질 않는 건가요? 김창희 선수?
대회가 사라졌고요. 아, 여기 뒤죠? 예, 머린 한 부대가 또 빠져 있었던 것도 조금 한방명력 싸움에서 더 빨리 패배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예. 하이브가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은 지금 방금 전 전투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김창희 선수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드랍킥 가면서 한방명력 가고 예, 이런 식으로 그 서경정 선수는 정신없이 뒤흔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센터 대치 상황에서 오히려 그 힘싸움에서 밀려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창희 선수가 지금 두 번째 멀티가 펑펑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기가 좀 어려워졌네요. 예. 네, 에너지를 활용해 이제 배틀 숫자만 줄여주는 그 단 한 가지 과제만 서경종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준다면 서경종 선수가 이후에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김창희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잠깐 그냥 선택! 예. 번호 잘못했어요. 자, 번호 잘못했어요. 번호 잘못했어요. 예. 하나도 못 잡았고요. 예. 그래도 지금은 김창희 선수 진짜 잘 싸웠어요. 그렇습니다. 예. 번호를 잘못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나머지 병력들은 11시 쪽으로 파고들면서 예. 충원 병력 바깥쪽으로 나오고 두 번째 커맨드 센터, 두 번째 확장기지에다 커맨드 센터 지을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12시에도 해처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정 선수. 그런데 네. 김창희 선수는 세입쪽에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노란색. 아, 방금 전 전투 실수 때문에 그저까지 좋았었던 분위기를 좀 놓치는 감이 있는데요. 예. 그 단거리 지무군인가요? 러커 다수를 잃었고, 게다가 경력이 안전하게 사람 병력 다 두거든요, 굉장히 다 여기 다 들어와야죠. 여기 다 들어와야죠. 여기 다 들어와야죠. 쭈루룩. 네. 그냥 쭉 들어와서 저 코너에서 들어오는 상대방 덩어림 잡아먹고 안마나 해처리에만 영향을 줘도 됩니다. 여기 해처리 중인데 전투를 잘했었는데요. 예. 네. 로커 한 무대간에 인쇄에서 타이밍에 잘못 달려들었다가 손에 부드럽게 보고 6시 맞고 11시에 부드럽게 풀리게 되셨습니다. 그 소리 아까 봤던 그 소리 멋있는 거 믿어봐요. 서영경 선수. 여기 컨트롤도 김창희 선수 경력이 예 잘해주고 있었어요. 하나가 맞았습니까? 이게 공이나 바위나 버리들이야. 공이나 바위 여기네요. 11시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아 수경정 순간에 무너지네요. 아 정말 팔을 잘 잡았어요. 왜 안마당 해처리는 스포링클 이후에 짓긴 했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나 정영석 선수가 유리했었거든요. 맞았어요. 예, 근데 김창희 선수의 어떤 그 병력이 생각보다 위압적이지 않아서 한번 잡아먹고 난 이후에 방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창희 선수는 판단이 정말 빨랐어요. 번개 같았습니다. 상대가 한번 병력을 낭비하다 싶으니까 바로 지쳐서 영러시. 그 판단이 진짜 한번 숨을 고르고 대접이 한 단 들어가는 그 판단이 한 센터 늦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그렇죠. 겁니다. 네. 센터에서 김창희 선수와 김창희 선수의 병력과 싸우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패하기 직전에 이거 싸울까 말까 고민 좀 했을 것 같아요. 하이브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 누르고 디팔로 마운드 전선에 놓고 한번 소모를 해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한번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손해를 보고 그게 빈미가 돼서 결국 이렇게 무너지네요. 예. 자, 12시 사라졌죠. 11시 사라졌죠. 드랍틱 쓰죠. 어떡하죠? 아, 이거 너무 많이 뒤집죠. 경기 끝났습니다. 김창희 선수 네 시즌 만에 MSN 복귀 성공. 예. 결국 살아남았네요. 이 무습니다 김창희 선수. 지난 고지에서 시즌 2 이후에 모습을 보였던 김창희 선수가 다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MSN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서경종 선수는 또 아쉽게 티켓을 놓쳤죠. 절반 정도 지금 잡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11시 병력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센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하이브를 누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이브 누르고 난 이후에 디팔러가 포함된 상황에서 전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전투에서 대패를 하면서 아쉽게 티켓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테란의 하나가 추가가 됐고 13번째 주인공과 14번째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프로토스와 테란 서영보 네. 선수와 김창희 선수가 됐습니다. 좀 멋쩍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경기했거든요.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런 그런 경기를 했더라면 아가더 세레모니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약간 김창희 선수 흔들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성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럼 그랬지요. 예.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판도 첫 주식가 나왔고, 5게임의 스파키지도 김창희 선수의 시장의 첫 주식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테라리 8! 박지수, 이용호 선수, 김영수 선수한테 이학기 변경에 이어서 박지창희 선수, 그리고 김선수가 추가됐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테라리 8! 오늘 김창희 선수, 이번 그 서울 토너먼트 승전투를 통해서 이학기로 주연진 김창희 선수 감정이 됐고, 그는 제동. 그 마비가 제동이 걸렸어요. 프로토스는 김태경, 허영무 선수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차기 MSL, 9월 10일을 조지명 씨를 앞두고 있는 차기 MSL에는 14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입담, 또 출전도 튀어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바로 이제 잠시 후, 약 2시간 30분 정도 후에 바로 네 번째 조, 4회 경기가 있습니다. 박찬수 씨가 좀 그 갈증을 단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박찬수, 박재영, 김동건 선수, 그리고 김성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MSL 오늘 마지막 검은 2-8 MSL 토너먼트 시즌2 경기를 통해서 서영무 선수와 김창민 선수가 출발을 했고, 오늘 두 명의 저그가 다른 조와는 달리 두 명이나 포함 절반이 저그였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두 명이나 도전을 했는데 결국 한 명도 못 올라가서 이재동 선수가 또 홀로 또 MSL에서 저그의 자리를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뭐 오후에 하는 서바이버 토너먼트에 또 박찬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저그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야, 정말 그 지금 종족별 분포를 보면은 이재동 선수 가운데 서 가지고 테란 있죠? 프로토스 있죠? 딱 자기가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중심에 서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08 MSL 서바이버 토너먼트 시즌 2 3주의 경기 허영무 선수와 김창희 선수가 진출했고요. 잠시 후 시간을 좀 두고 바로 4주의 경기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4주의 경기 박찬수, 박재영 선수와 김동건, 김성기 선수의 경기를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